안녕하세요. 이 부장의 여름휴가 특집 울산 진해수욕장 수상레저의 모든 것. 여름바다를 즐기기 좋은 곳 수상레저의 성지 진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은 파도가 호수처럼 잔잔하고 수심이 깊지 않아 수상레저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269-5 풀스피드 해오름 마리아에 도착한다. 마리나에서는 몽골 텐트 태워 제트스키, 제트 오토바이,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제트스키가 준비되어 있다. 제트스키는 유속과 쾌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이동해서 울산 진해수욕장에 도착했다. 풀스피드 수상레저는 수박정역 소나무 숲공원 입구 앞 두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차원이 다른 짜릿함 익스트림 제트보트. 360도 회전은 기본이고 바닷속을 달리기 때문에 뜻밖의 쾌감을 맛볼 수 있다. 운행 중 중간중간에 바닷물로 강제 세수도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내려주고 활력은 올려준다. 체험 중 360도 회전 고급 기술이 여러 번 들어간다. 멋진 드라이버와 함께 스릴 만끽 출발! 좌우로 휘청휘청 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곡소리. 달리다가 더우면 숨 참고 잠수, 바닷물로 샤워한다. 진해수욕장 익스트림 제트보트를 소개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회전 들어갑니다.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물줄기. 점점 속도를 올리는 제트보트.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제트보트. 전진하다가 급 360도 회전 정말 짜릿하다. 승선 여성은 스릴을 얻고 이모를 잃었다. 와, 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인다. 스피드 업 업 스피드 업 업. 전진하다가 급 유턴. 짱이다. 달려 달려 풀스피드로 속도를 올린다. 서서히 속도를 올리다 그대로 급회전. 너무 재밌어서 정신줄이 다 빠진다. 영원부 진짜 재밌다. 손이
정신 차리세요. 손님 다 왔습니다. 드라이버님, 정말 멋져요. 브라보! 브라보! 익스트림 제트보트에 다른 손님들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스릴을 기대하는 신난 손님들과 익스트림 보트 최고의 드라이버 출발! 자, 그럼 제트보트 체험 스타트! 이번에도 서서히 속도를 올린다. 그리고 그대로 급회전! 와,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느껴진다. 온 몸을 시원하게 하는 잠수도 한번 하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다. 무더위를 날린 시원한 물줄 풀스피드로 달리다가 360도 회전도 한번 한다. 우와, 정말 재미있겠다. 달리다가 잠수 한번 더 소금 해수 욕탕 체험도 한다. 풀스피드로 달리며 좌 흔들고 우 흔들고 직선 구간 신나게 달린다. 짜릿한 스피드 체험을 기대하신다면 익스트림 보트 제트보트 추천합니다. 신나게 달리다가 잠수를 한 번 더 한다. 무더위를 싹 날릴 시원한 물줄기.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빠르고 좀 다이나믹한 수상레즈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 제트보트. 익스트림 제트보트란 반듯하게 질주만 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속도에 따라 턴도 하고 그리고 반 잠수까지도 가능한 보트이다. 엄청 고출력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크기에 비해 엔진이 반이라고 보면 된다. 수상 오토바이 방식의 물을 빨아가지고 물로 쏘면서 추진하는 오토제트 방식이라고 한다. 세 번째, 직진성이고 좌우측으로 큰 회전하는 바나나 보트. 견인 보트에 의해 좌우측으로 큰 회전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바나나 보트 탑승 전 스트레칭도 하고 구명조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탑승 자세는 무릎을 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를 낮추고 반목을 펴면 된다. 체험 중에는 기구가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어깨를 무릎 쪽으로 기울이며 제트스키 진행을 보면서 무게중심을 잡으면 된다. 전복 시에는 손목 골절 등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손잡이에 손을 놓아야 한다. 바나나 보트 드라이버께서 달리고 돌고 돌고 턴 재밌게 운행하고 있다. 달리다가 90도 급회전도 하면서 정말 스릴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바나나 보트 수상 레저 체험 끝.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 진하 해수욕장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물놀이 외에 뭐 새로운 거 없을까 생각해 보셨죠? 스릴을 기대하신다면 수상레저 바나나 보트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출발!
생각보다 아주 빠른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더 맛보고 싶다면 앞자리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 위를 갈라도 보고 여러분 과연 빠지지 않고 버티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하늘을 나는 누워서 타는 레저 Fly Fish. 체험하는 방법은 발판에 맞춰 누우기만 하면 됩니다. 안 날아가죠? 타는 분 그대로 있는 것 같죠? 하하, 과연 그럴까요? 사람 말고 기구가 날아요. 와, 와, 나는 걸 눈으로 보이니까 스릴이 장난이 아니다. 붕 떴을 때 롤러코스터 탄 느낌일 것 같다. 팔 힘이 필요한 중급 수상 레저라고 한다. 둘씩 나눠서 체험하는 수상 레저이다. 자, 팔에 힘을 꽉 주시고요. 출발. 와, 한번 하늘을 날아보자. 두 분이 하늘을 훨훨 나는 중이네요. 와, 정말 재밌겠다. 다섯 번째는 수상 오토바이 제트스키 체험입니다. 팔과 다리가 닿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 그럼 출발! 스타트! 극강의 짜릿함과 최강의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수상 레저라고 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짜릿하게 즐기는 제트스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을 누리고 싶다면 제트스키를 추천합니다. 제트스키를 타면서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여섯 번째는 남녀노소 탑승이 가능한 디스코 팡팡입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고 바다의 누비는 짜릿함 최고의 스릴. 가벼운 몸풀기용 초급 수상 레저라고 하네요. 아빠와 아들이 탑승했네요. 자, 출발! 기대 만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즐기는 거야, 신나게. 출발! 꿀렁꿀렁 신나게 달립니다. 점점 속도를 올리며 달리는 디스코 팡팡.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수상 레저 디스코 팡팡. 수상 레포츠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아빠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지, 너무나 신난 것은. 풀스피드 수상 레저 체험은 팔각정 옆 소나무 숲 공원 입구와 두 곳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포함 14명이 탑승 가능한 익스트림 보트 제트 보트. 기대 만땅. 출발! 스타트!
무수한 속도로 돌진하는 성남 물고기처럼 선착장 앞까지 풀스피드로 돌진한다. 코코스로 스토바는 잠수로 마무리. 여러분,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을 어디다 빠뜨렸나요? 너무 소리 질러서 목소리가 쇠진 않았나요? 정신을 가출시키는 익스트림 제트보트 체험 성공! 여기는 작전 회의 중인 수상 레저 체험팀이 있네요. 팔림 강하고 유경험자를 앞으로 배치했네요. 바나나 보트 오래 버티기 하러 출발! 스타트! 우와, 재미있겠다. 바나나 보트 오래 버티기 1코스 요동치는 S자 구간 출발! 바나나 보트 오래 버티기 2코스 흔들리는 직선 가속 구간. 바나나 보트 오래 버티기 3코스 마지막 2연속 급회전 구간. 과연 이 팀은 빠지지 않고 버티기에 성공했을까요? 플라이피쉬 제트스키가 활주할 때 연과 같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움직이는 수상 레저기구이다. 2인 레저기구로 체중이 다를 경우 무게중심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체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탑승 자세는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서 양쪽 손잡이를 잡는다. 이때 손목이나 팔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자, 그럼 신나게 더 신나게 날아보자. 와, 여기는 대한민국 수상 레저의 모든 것 진하 해수욕장입니다. 울산 진하 해수욕장에는 여름을 짜릿하게 즐기는 10가지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네요. 제트보트, 제트스키, 제트오토바이. 바나나 보트, 플라이 피쉬, 디스코 팡팡.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스트림 제트보트 마리나에 도착했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